Friday across the globe. Tonight, stocks slam around the world. U.S. companies warning the turmoil could spill over and cost thousands of jobs. 미국의 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우리 올해 발생한 브렉시트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이게 무슨 우리 세계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국의 EU 탈퇴 이어졌을 때 아마 기억하시기에 세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는지 지금은 좀 안정됐습니다만 엄청난 충격이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막 세계 매스메디어들이 이 문제로 앞으로 세계 미래의 불확실성 하면서 막 엄청 빅뉴스로 떠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영국이 EU를 탈퇴한 게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세계를 끌어가는 엘리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충격이 됐던 거. 뭐 9.11 사태, 이슬람 테러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이 문제로 경각하고 영국을 엄청나게 공격했고 뭐 세계 지도자들, 세계 매스메디어들 이제 영국은 망했다. 그런 식으로 뭐라고 그래서 사태를 진정시켰는데 어떻게 더 이상 영국에서 EU에서 탈퇴한 걸 막은 거. 전면에 영국이 탈퇴했을 때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막 다 탈퇴하고 국민 여론이 탈퇴하자는 것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탈퇴하고 나서 영국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이 얘기만 다 나와. 영국이 탈퇴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 한 명도 미국에서 딱 한 사람 트럼프 한 사람 트럼프 한 사람만 영국의 결정이 변한 앞으로 영국이 잘 되겠다 나머지는 죽도록 그래서 또 탈퇴하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결국에 왜 영국이 EU 탈퇴 또 이어지는 유럽연합의 해체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엘리트들 세계 실력자들 글로벌 엘리트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역으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세력들이 막 돈을 빼고 잡대로나 막 주가를 떨어뜨리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는데 괜찮았잖아요. 왜? 주가 탈퇴가 주가 탈퇴를 막기 위해서 그 난리를 피웠고 그들은 이제 다시 좀 안정됐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탈퇴했을 때 공공연히 나온 이유는 이 얘기는 2차 대전의 최대의 사건.
근데 이게 6월 23일 있었던 일이 지금 얼마 지났잖아요. 한 달 좀 넘게 지났잖아요. 지금 마침 조용하다. 바로 주가 딱 되는 막 이유를 지킨 거예요. 핵심이 그 그러면 그들이 이유를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최대의 방법. 영국인들이 이유를 탈퇴하기로 원했던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EU가 독재파, EU 지도부가 독재파, 어떻게 독재파? 영국은 생각하기를 EU에 들어가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뭐 등등, 스페인 등등 여러 나라가 민족 하나의 연합체를 믿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유럽 강력하게 멜팅포트처럼 미국처럼 만들려고 강력한 사지로 하나의 국가체제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영국의 영광은 어디 가냐? 영국은 엄청난 지국이었잖아요. 대형 지국의 영광. 우리 영국이 사라지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거에 대해서 나이 드는 분들이나 보수 측에서 반발하는 심리가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난민 문제가 겹쳐요. 마침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와서 280만 명이 몰려와 있다. 터키가 이들을 놔버렸어요. 유럽으로 가는 것을 놔버리고 유럽으로 몰려가고 유럽으로 몰려가니까 유럽에서 논쟁이 작년 올해 초에 막아라. 난민들이 우리 유럽으로 넘어오면 그때에 유일하게 독일이 아니다. 난민들을 받아야 돼.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난민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독일의 수상 3선했나 이 메르켈 총리는 과거 영국 대체 수당처럼 3선했다. 사실상 유럽의 지도자였다. 강력해요. 유럽은 본래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프랑스는 군대, 국방부, 영국은 재무부, 아니 독일은 재무부, 영국은 외교부. 그러니까 외교할 때는 영국이 제일 큰 소리를 치는 거고 국방할 때는 프랑스가 큰 소리를 치는 거고 왜? 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니 국방부는 안 돼. 그 대신 독일은 재무부. 그런데 세계가 국방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요. 왜 독일이 참이라고 믿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 삼두마차로 40단 끌어왔는데 어떤 이 남이 문제 독일은 남이 문제인데 뭐 강력하게 우리가 이게 우리 유럽의 가치다.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우리만 잘 살겠다고 막을 수 있냐. 심정적으로는 독일이고 모두가 다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그 난잡하대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바뀌는 거지.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현실을 택해. 너 핑계는 대회라가 들어오는 물론 들어올 수 있고 그걸 내주거나 심정은 속으로는 남미 문장. 그런데 독일은 간다. 영국은 노하면서 이걸 이유를 또 떨어져 나가. 이건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세계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계 통합,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세계 통합주의가 급부상. 왜? 왜 세계 통합주의가 급부상할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돼.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세계 통합. 아니, 세계 평화와 세계 통합이 왜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 바로 이게 인류 비전이에요. 인류 공동체가 어떤 세계의 인류 공동체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세계가 돼야 되냐 이거죠. 우리 인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인류의 비전. 이게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그 당시 엘리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싸우고 사람들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이 치고 그래서 그때에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많은 철학자들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필요 없을까. 그러면 바람직한 인류 공동체라는 비전을 구상합니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똑똑한 철학자들이 세계가 아름다운 인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정치적 싸움이요. 두 번째는 경제적 평화.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대. 경제. 이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된 인류 공동체. 이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완전한 사회. Perfect society. 완전한 사회라고. 그래서 이 완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자, 정치적 평화. 싸움이 없잖아. 인류는 하나인데 토끼가 있고 소가 있고 말이 있고 원숭이가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은 하나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민족으로 나뉘어 국가로 나뉘어 싸우냐. 인류는 하나. 소위 이걸 보고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사회공포사 다시 말해서 인류 공동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인류사회, Human Society. 인류사회라는 용어가 시작됩니다. 인류는 하나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나뉘어서 있냐. 나뉘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다. 국가가 국가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이 싸우는 거다. 그러니 세계를 그래서 그때 방법은 세계 통합. 그리스가 도시들을 건설하고 잘 싸워. 그 북쪽이 야만인들이 배고파. 왜 저 배고픈 사람들을 도외시 하냐. 우리는 하나다. 서로 돕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경제적 통합.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인생들 주인이라 안 돼. 서로 희생하고 양보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 알렉산더에게 청소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사사, 선생. 세계를 이렇게 되는 이 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꼬맹이 알렉산더가 이걸 배우면서 인류 비전을 가지고 찾았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 다 이기적이라 안 된다. 하나가 돼서 같이 더불어 살다 안 된다. 세계를 통일해라. 전 무력으로 통일. 그렇게라도 하나를 만들어야 할 방법 없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기가 나중에 국가를 장악하고 전쟁에 나서 세계 통일.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중동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북부아프리카,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까지 막 알렉산더 그리스 지역. 그래서 그거는 가서 공격을 하고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집, 뭐 저들은 피, 지배민족이잖아? 그런 개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죠. 중고단. 알렉산더는 지배하는 나라 가서 지배하며 그리스 군인들 보고 현지인 여자들하고 결혼. 인류는 하나다. 차별 없다. 우리는 인류는 하나다. 지배, 피지배 개념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동서문화의 문화, 문화도 통합. 우리는 인류 세계 인류 문화, 세계 인류인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불편하다. 아, 자기들은 백인이고 지배민족이고 아, 까무잡잡하다. 중동 저 아프간 사람하고 결혼하고 축축 필리핀도 사람들 아니에요. 피부도 자기들. 그리고 그때는 못 살아. 자기들 그때는 또 문화가 문화인이 아니고 문명인이 아니고 문명인. 그러니까 반발했지만 강력한 황제의 명령이 있었어. 나중에 황제 자신이 아프간 여자하고 결혼. 그러니까 뭐 장군들이 눈알이 튀어나온 거야. 아니 우리를 결혼하는 걸 할 수 없어. 황제 당신까지 결혼하냐고. 우리 그리스 여자가 뭐 뭐가 부족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세계를 통일시킨 대가가 뭐예요? 저들하고 똑같이 달라요. 알렉산더 암살.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거예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 젊은 때 청원에 이 인류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났다가 완성을 앞두고 죽었다고. 그 여세를 몰아 주름까지 가고 그럼 끝났다고. 유럽과 아시아가 통일되면 남들이 통일되면 그 시대로 그럼 끝나고 인류의 평화를 정치적 평화 정비 그러다가 나중에 1200년경에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 캐톨릭의 대부라고 캐톨릭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거스틴 바울처럼 캐톨릭의 최고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신학을 기초로 캐톨릭과 토마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맞다. 또 하나는 그의 종류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 샬롬. 그래서 세 가지 조건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종교적 평화 이루어지는 인류고. 그래서 평화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가면 PAX, 박스, 평화. 항상 자기 그 성직자가 설교하는 단 밑에 PAX라고 써있죠. 평화. 그래서 캐톨릭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평화. 그러다가 나중에 단테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건 뭐가 관 인간 주인이란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요. 그래서 강력한 세계제국, 보편제국, 지구가 전체가 통일된 보편제국, 또 하나는 절대군의 보편제국. 그래서 절대제국, 절대군, 다시 말하자 보편제국, 보편제국. 그러니까 사람들 말은 아니 그런 절대 독재자가 나오면 그 독재자가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노예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냐?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자기다. 자기가 80%를 가지고 20%를 다 못 가졌어. 마저 가지려고 전쟁하고 탐욕을 세계를 다 지배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자기다.
세계가 평화로우라면 모든 것을 가진 절대 군주로 절대 지구제국으로 이런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 토론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질까요? 토론해보니 맞구나. 인간 죄인이나 전부 지각기보다 강력한 지 강력한 지배독재. 그 대신 그의 모든 권한은 금찬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면 난 그 단태가 몰랐느냐.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자비로운. 문제는 야당도 없고 뭐 여당도 혼자 독재인데 무슨 싸움을 하고 야당을 때려 당내라고 작전을 하고 참여를 어차피 다 지배하는데 무슨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자비로운. 문제는 신이다. 모든 것을 가진 중국의 진지황제가 중국을 통일해 신이 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몸부림치다가 로마 황제 절대제국 당시 유럽 네로는 우울증에 걸려 신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우울증에 걸려 자 영국의 황제 여왕 전성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신이 되고 싶어서 우울증 걸렸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자비로운데 문제는 신이 되고 싶은 부분. 자, 세계를 지배해. 세계 통합되고 그리고 절대 분주를 하자. 그런데 신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 누구죠? 저. 바로 이게 적극이에요. 이게 적극이에요. 결국 세계는 이렇게 어디를 가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준비. 인간이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악한 무리들도 있겠지만 니므롯의 후예들, 바벨 프로젝트의 기술자들. 그런데 영예는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인류 공동체를 이루어야라고 논쟁에 들어가고 토론에 들어가고 세미나로 국제회의를 하고 철학적 논쟁을 하고 정치 논쟁을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리가 결국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도 똑같죠. 뭐라고 했어요? 영구 평화. 세계가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경제적 평화, 정치적 평화. 어떻게 해야 돼? 종교적 평화 어떻게 해야 돼? 세계 평화. 그도 세계 통합을 했죠. 그래서 이런 단태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건 대표적인 사람이고 대부분 지식인들은 다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제연맹, 국제연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 비전 성취를 위해서 국제연합, 국제연맹, 국제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1차 세계, 2차 세계 수천만 명이 죽어요. 그 절실함을 제일 통합. 그래서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 중국. 다섯 개 나라의 비토권을 안전보장. 그래서 2차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 절실하다. 또 이런 전쟁할 수 없다. 빨리 세계를 통합하라. 통합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 아, 통합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노벨상을 아이디어가 그 똑똑한 천재들 2500년 토론하면 결론을 어디로 돌아가? 세계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입니다. 그러면 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EU, 중국, 먼저 경제통합, 그 다음에 정치통합, 단계별 너무 빠르게 하면 당황합니다. 미국은 통합,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세안, 에이펙 등등 많은 통합 체제가 자꾸 세계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노래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두 번이나 세계 전쟁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하나? 세계 통합을 위한,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장애 요인이 뭐였냐? 장애 요인을 제거하라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합니다. 자, 뭐가 도대체 우리 통합을 막냐?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화 요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 또 뭐 무슨 뭐 미국의 막 무슨 뭐 재단들, 거대 각국들 재단들, 유럽 막 곳곳에 평화 연구소 거기서 막 돈을 국가 돈을 주고 대학 돈을 주고 기업 돈을 주고 연구시킵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 장애 두 가지 이것을 거세요. 첫 번째 민족주의를 거세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라 민족들이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우리 민족 그 무지가 통합되겠냐? 나라마다 우리 민족의 영광을 일본도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한국도 우리 한민족의 영광을 대한민국 짠짠짠짠짠짠 이래 빨리 대한민국 안 된다 이거 이거 철없이 빨간 우리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지만 세계 엘리트들이 볼 때는 뭐야 쟤들 문제네 뭐야 쟤들 문제네 중국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 영국 민족주의, 민족주의를 그어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거세요? 한 나라 안에서 가장 민족주의가 충만한 세력이 어디냐? 비즈니스맨들 자기 민족을 생각하겠지만 인간이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민족 생각하겠구나. 그래 비즈니스맨들 돈 주면 그치. 정치인들 타협 좋은 게 좋은 건 다 타협이군요. 고집부리자. 우리 민족이 영광 고집부리자. 공무원들 철밥도 아니깐 조용히 그러고 살다 가면 돼. 그래도 뭐 공무원이 좀 민족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차피 공무원 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디 가든 뭐 딴 거 하지도 못한다 거기서 계속 그러다 가야 돼. 맨 평생을 하는 것 때문에 직접 왔다 갔다 했더니 그 동네도 못 갔다. 그 동네도 못 벗어났다. 훈련제가 없어. 문제는 군부. 군부는 청년 때부터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들어갔거든. 민족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 이러면 훈련제 갖고 청년 때부터 커갖고서는 평생 목숨 바치라 민족의 영광 맨날 노래를 부르도 민족의 영광을 위해 조국과 민족을 모르고
이러면서 크니 하루에도 무슨 싶은 노래 뽑았냐. 군부. 군부가 뭐냐. 나라마다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게 군부. 군부를 거제. 그래서 유럽, 미국은 2차 대전에 의해 군부를 다 거제했어요. 인간 대통령 전화해, 사령관에게. 양군, 비커커. 네, 출근하지 마세요. 비커커, 알았습니다. 솔직히 합니다. 정치, 민간인 정치인만의 절대 목표. 대통령님, 당신 못 벗어. 뭐야, 지금까지 왜 부태타해? 안 된다. 부태타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부태타 하면, 그거 절대로 용서 안 돼. 절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부태타 할 수밖에 없어. 난장판이나. 눈 대고 아니면 때리 잡아주고 다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비참해져. 그래도 부태타 못. 차라리 네 나라 다 망해버리고 부태타는 왜? 사례가 지구에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태타를 해서 미국 대통령 5만 원. 5만 원. 태국에서 5, 6년 전에, 6년 전에 부태타를 해서 왜? 나라가 난장판이네. 군부한 놈의 방법이 확 또 난장판이라 수상해. 전전전전 나라가. 태국 자체가 망할 뻔. 부태타. 그 때문에 세계가 향장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향장 부태타 세력은 노라고 왜 사회가 없어졌어. 군부를 다 거세. 아 그 다 거세. 어디 남았어? 중동. 6년 전에 중동에 민주화가 일어난. 왜? 어땠어요? 군부가. 중동 민주화는 소위 독재자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루자가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프로젝트. 내용은 군부다. 중동은 두 종류 나라입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지배합니다.